주사님 인사해 주세요. 네? 화장실 때 켜져 있어요. 아니요. 켜야겠다. 깜빡했어. 재상 하이힐. 서브웨이 먹었어요. 아직 차량 인테리어 잘 보면 아직 겨울입니다. 아직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베텐 이착장으로 오는 거야? 아니 이거 이착장으로 안 가. 이거 다른 착장이야. 이건 해줄 착장. 머리 컬이 잘 들어갔대. 아니, 당신들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머리 컬이 잘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런 것도 알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 오늘 샵을 갔는데 아침에 머리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옷을 아침에 아, 겉옷 맡겨드릴게요 하는데 근데 머리에 뭐 붙으셨는데요? 근데 머리에 박스 테이프가 택배 신발 신다가 택배 그 뜯은 박스가 신발장 앞에 있는데 붙었나봐요. 뉴수송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고생 안 시켜요. 그죠? 고생 시킨가? 고생 좀 시킨다. 인정. 이건 인정. 권수하이 나 스케줄 가고 있죠. 건수 가. 너무 예쁘다. 가. 이거 무대 너무 슬프던데. 꾸민 사람 누구냐고요? 매니저님이요. 재상님이 꾸몄습니다. 콘수 꺄. 콘수 보고 싶어. 콘수가 누구냐면요, 수현이라고 저랑 이제 몇 년 친구냐? 10년이 넘었죠. 언니 뷰러 정보 좀요? 저 뷰러 안 해요, 여러분. 언니. 저, 이거 장난 아니야. 저는 속눈썹 불로 내립니다. 그래서 샵에서 쓴 쌤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저 뷰러 안 하고, 제가 샵, 그, 속눈썹 펌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자라요, 속눈썹이. 그래서 뷰러로, 그 이 약간 면봉 두 개 해가지고 밑으로 핍니다. 윙크해달라고. 부러운 속눈썹? 건수 난 네 얼굴이 부러워. 짜증나.
이번 주도 대튜브 업로드 예정 있냐고요? 이번 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책 찍어놨거든요. 아직 못 찍어가지고. 아, 여러분. 그러니까 저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자주 올릴게요. 모자. 망고 언니 왔네. 망고 언니 안녕. 지혜 내일 모레 서른이네. 진짜 내일 모레 서른이네. 하. 대상님 우리 서른이에요. 매니저님도 저랑 동갑이거든요. 대상님도 캬캬. 구독을 해주면 영상을 올리겠다. 내일 모레 우리 서른인 거 싫어하냐? 라네. 맞아. 우리 싫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오늘 8시 반에 배텐 합니다. 배텐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리고 내일이 31일이죠, 대장님? 네, 맞아요. 내일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보고 있어. 어디서 선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기프트. 2022년에 보자. 인사 영상이냐고요? 아니, 그건 선물이 아니지. 선물 맞죠, 대장님? 선물 맞죠. 뭔지 알고 말하는 거죠? 뭔지 알고 말하는 거 맞죠? 나만 알고 있는 건가요? 대답이 3초 안에 안 나오면 혼나기 때문에. 아, 너무 웃겨. 맞아요. 구독을 하지 않을 시 영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을 하십시오. 양아치 아니냐고요? 아, 양아치라니. 아, 어떻게. 저 러블리즈예요. 양아치라니. 아, 맞아요. 양아치예요, 저. 오늘 구독 4번 눌렀다고요? 그러면 4번 누르면 구독 취소된 거잖아. 구독하기, 구독 취소하기, 구독하기, 구독 취소하기잖아. 아, 이거 진짜. 그러지 맙시다. 매니저님이 고생이 많아래.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뇨. 너무 쉽죠. 아, 저 되게 쉬운 여잔데. 되게 쉬운 여자입니다. 단순합니다. 다들 학교시구나. 아, 아직 12시 30분밖에 안 됐네. 나 한 3시 된 줄 알았어.
지금 출근이야 퇴근이야? 왜, 이런 거 왜 물어? 출근이죠. 스타일리스트 언니를 만났는데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거의 한 달 만에 봤는데 언니가 혼자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빠진 거라고 하는데 목걸이 예쁘대. 목걸이 예쁘자. 예쁜 거 해주셨어요. 팬덤명 깡깡이들 하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깡깡이들 안녕? 아니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우리 팬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요. 석사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 팬분들 서울대 석사 하신 분도 있고 아시면서 근데 그분한테 제가 깡깡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깡깡이들 안녕? 이러면 웃기지 않아? 앵글 내리지 마. 싫어, 내릴래. 박도의 중요성. 제블리? 제블리는 약간 좀 수정이 그 류블리 그것도 있고 약간 에이블리 같지 않나요? 쇼핑몰? 미니들 V앱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라이브긴 한데 V앱 때는 뭔가 할 말이 많고 한데 인스타 라이브는 뭔가 부담스러워. 무슨 말을 못하겠어. 나이를 한 살 먹은 탓인가. 간다. 내 간다. 안녕.